근데 진짜 같이 드라마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전원 일기가 그만큼 역사가 길어서 그럼요. 그래요. 그렇지, 그럼요. 가지. 못하지 이런 얘기 할 어디서 우리가 없겠지. 드라마 아무리 시청률이 60%, 70% 나와도 이렇게 모여서 해요? 그렇잖아요. 전원 일기 22년 했지. 22년 2개월이에요, 그것도. 2개월. 맞아. 강산이 두 번 변하고 2년이 지났는데. 우리 그럼요.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오래 갈 줄은 몰랐잖아요, 전원일기도. 몰랐지, 어떻게 알아. 누구도 몰랐지. 아무도 몰랐잖아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도 네. 프로가 아버지 엄마의 힘이야.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횟수를 거듭하고 뭐 5년이다, 10년이다, 20년이다 갈 수 있었던 거는 맞아. 사실 그 힘이야. 근데 한국의 어머니 상이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. 나는 한국 사람이면 다 좋아할 엄마야. 한국 엄마의 공통 부모를 다 가진 사람이야.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할 거는 작가가 만들어준 거예요. 작가가 만들어준 걸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. 나는 한국인의 엄마의 그거는 아니에요. 근데 작가가 해준 걸 열심히 연구하고 또 우리 엄마가 한국의 엄마였을 테니까 엄마 했던 거 생각하고 엄마의 몸가짐이라든 거 이런 거 엄마가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이렇게 여미둔 거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우리 엄마도 대같이 며느리였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좀 신세대였잖아요. 근데 이제 엄마 모습을 잘 생각하고 엄마가 앉을 때 어떻게 하고 앉았지 이런 거 그리고 아빠, 아버지한테 하던 모습 같은 거.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안 한다고 옛날 사람들 이렇게, 네, 이렇게 하지. 자, 당신도 오늘 밤부터는 편안하게 주무시오. 네? 엄마가 작가가 아무리 글을 잘 써줘도 그 결국은 배우가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표현을 하신 거야. 너무 잘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톡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해봐 그러면은 여러 어머니의 유형의 모습들이 있잖아. 근데 정말 한국의 어머니상을 그려낸 거야. 근데 전원일기도 은심이요 이름이? 은심. 은심. 이 은심. 근데 은심이라는 이름이는 좀 새까맣게 생각도 안 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머니 그 자체 그것만 생각을 한 거지. 그 배역이 얼마나 몰두하고 사람들한테 어디 감동을 줬느냐가 중요한 거지. 그냥 어머니 아버지지 이름은 잘 모르거든. 그렇잖아. 아버지도 나는 이름 몰라. 김 회장이지. 김민재. 회장. 민재. 맞아 맞아. 김민재 맞아. 김민재 맞아. 김민재. 맞아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어유. 남편이라 기억하고. 이름은 네 중에서. 용건이지. 아, 제 용건이래. 한 아니요. 용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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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를 물어봤어요. 진은? 네. 몰라. 몰라. 응삼이. 응삼이. 아니야, 응삼이는 아니고 저 기동이. 기동이. 기동. 응삼이는 그 박윤배. 네. 박윤배 씨. 아 섭섭해. 진짜 진짜 섭섭합니다. 이름이 중요해. 아니 이계인이를 더 좋아했거든 그럼, 나는. 귀동아 귀동아 그러셨거든요. 그랬어. 그래놓고 스튜디오에서. 그건 늙어서 그래 나 지금.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누구 흉내 좀 내봐. 그래. 얼마나 그랬는데. 맞아 배역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. 귀동아 이랬어. 귀동아 귀동아 이랬어. 노아빠라고 그래. 할 수도 있었네. 귀동이라고 그랬어, 노아빠라고. 귀동아, 귀동아. 귀동아, 귀동아, 미안해. 섭섭해? 섭섭해? 아니요, 형님. 그만 풀어줬지. 아니, 얼굴은 또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. 근데 참 귀동이는 얼굴이 안 변해요. 아유, 많이 변해. 철이 없어서 그래, 철이 없어서. 아니야, 마음이 고와서 그래. 이 사람은 진짜 순수해요. 근데 얼굴은 그때하고 네. 별로 안 변했어. 안 변했어요. 참 희한해. 나는 얼굴이 지금 얼굴이 더 좋은 것 같아. 옛날 얼굴보다 뭐. 이렇게 바뀌어, 이놈. 아유, 아닌데.
이따 그런 거에. 젊은이야. 저 아버지 닮았겠지. 아니 뭐 두 분이 진짜 절친이야. 절친 중에 절친이야. 그럼. 내가 왜 기억하냐면 옛날에 뭐 또 전울기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혜자 언니였구나. 그리고 얼마나 우리 먹을 거 싸다 줘. 아니 그거는 뭐 기본이고 근데 이제 힘든 일 있을 때 그런 딜레마가 또 있었잖아. 그럼. 그럼. 그러면 또 달려가고 달래주고 뭐하고 명호 아빠도 또 사업하다가 좀 힘들었을 때도 있잖아. 그때도 또 혜자 언니 또 가서 또 격려해주고 힘 좀 뭘 실어주고. 나는 무슨 그런 거 할지 모르지만 들어는 주지 얼마나 속상할까. 그럼. 나 혼자 물어는 안 봤는데 왜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? 너는 이상하게 동기가 안 같았어. 아니 언니 피부치 같다고 그랬어. 동기가 나보고. 안 같아.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. 그게 쉽지는 않지만 피부치 같아. 뭔가 늘 내 안에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김심이라는 사람이 남 같지가 않은 거야. 그랬어요.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야. 내 안에 혜자 언니가 있다. 그렇잖아. 그게 쉽지는 않은 거야. 자주 안 만나도 그럼. 무슨 일이 있으면. 근데 뭐 전원기 할 때 오히려 제작부에서 PD들이 혜자 언니한테 도움 청하잖아. 좀 가달라고. 일용 엄마네 집에 좀 가라고. 수민이 집에 가라고. 지금 속상해서 그러고 있으니까. 그렇게 도움을 청한다고. 너무 불쌍했지. 그럼. 남보기에는 씩씩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다니지만 속에는 아유 제가 얼마나 속이 그러니까. 무너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지. 이 세상에서 우리 남편 자식보다 내 속을 언니가 더 잘 아셔. 그러니까 표를 안 내서 그렇지. 그렇죠. 우리도 뭐 모르죠. 그런 거 디테일한 거야 모르지 그냥. 나한테도 표 안 내. 근데 보면은 아, 제가 속이 얼마나 상할까 이런 생각하지. 우리는 먼저 그 정혜란 선생님 거기 추모한다고 한번 갔었어요. 뱃다고 바닷가에. 그날 많이 추웠지만은 그래도 가서 잠깐 저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잘했어. 근데 정혜란 선생님은 엄마가 보는 정혜란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? 정혜란 선생님은 사실 푸근한 엄마는 아니었어. 그렇지만은 푸근한 엄마는 아니었지만은 조금 강했지. 좀 강한 강함은 아주 인자하고 그런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였어. 엄마였어. 그래도 너무 좋아. 그립고 웃음이 많았고. 웃음은 많아. 엔지나 봐. 깔깔대고. 깔깔대면서 웃었죠. 친구 같았어. 어머니라기보다. 그치? 맞아요. 그 저기 응삼이 그거 봤어요? 나 AI. 봤어. 네. 나 깜짝 놀랐어. 보셨구나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랬어. 응삼아. 어머. 아니 왜 거기 앉아. 어머. 아니 왜 거기 앉아. 어머. 어머. 응삼 씨.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? 어머. 응삼 씨. 잘 있지? 어? 잘 있지. 그래. 아이고.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으면 저럴까 싶고. 그러니까 죽어도 될 것 같아. 그렇게 다 만드니까. 언니 종기 엄마 소식은 알아? 종기 엄마? 어. 이순아 씨. 어. 뇌사 상태로. 어머. 어떻게 한 10년째. 참 씩씩한 여자야. 그럼요. 그치? 그 사람 고대 나왔어. 맞아요. 법학과 나왔죠. 그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게 맥주 한 잔 먹고 들어가자. 먹고 야 돈 많이 벌잖아. 그럼 바로 우리 집 앞이니까 그럽시다. 그래서 거기서 오래 먹었어요.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또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날 그랬어? 며칠 있다 이틀인가 있다가 병원에
에이, 그냥 머리 어디 피곤해서 어디 숨겨서 써졌겠지. 그냥 쓰러진 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. 집에서 몰라. 집에서 쓰러졌는데 네. 시간이 오래 걸렸대. 누가 빨리 갔어야 돼. 빨리 갔지. 이런 거예요. 그 골든 타임 놓친 거지. 어제 그때